오늘 웹진 주요 머릿 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인사이드 게이밍입니다. 루머, 유비소프트가 어쌔신 크리드에 올인하며 4개 게임을 더 계획 중이다. 유비소프트는 2022년 9월 어쌔신 크리드의 미래 계획을 공식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크 미라지, 코드네임 레드, 코드네임 헥스, 코드네임 제이드 이렇게 총 4개의 게임을 공개했죠. 유비소프트는 한 달 후 어쌔신 크리드 멀티플레이어 게임인 프로젝트 인빅터스도 공식 발표했습니다. 현재 유비소프트는 총 6개 게임을 개발 중이고요. 그 중에는 아직 발표되지 않은 VR 어크 게임 프로젝트 넥서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 넥서스는 올해 E3에서 공식 공개될 예정입니다. 인사이더 게이밍 소식통에 의하면 또 다른 3개의 풀 타이틀 또한 현재 컨셉과 프로토타입 단계고 좀 이상한 일이지만 어쌔신 크리드 넥서스2도 내부적으로 벌써 논의 중입니다. VR 프로젝트인 어쌔신 크리드 넥서스가 굉장히 잘 팔릴 거라 예측하고 있기 때문이죠. 즉 이미 발표된 것 말고도 총 4개의 어쌔신 크리드 작품이 추가로 계획 중인 겁니다. 앞서 말한 프로토타입 단계인 어크 새 작품은 코드네임 네뷸라, 코드네임 레이드, 코드네임 에코스입니다. 이 셋은 서로 다른 스튜디오에서 개발될 예정이고 모두 전작들과 완전 다른 플레이 스타일을 선보일 겁니다. 소식통은 유비소프트가 어크와 다른 주요 프랜차이즈에 올인 중이라 알려왔습니다. 유비소프트 소피아는 어쌔신 크리드 3 리버레이션과 어쌔신 크리드 로그를 공동 개발한 바 있는데요. 이 유비 소피아가 제안한 게임이 프로젝트 네블라입니다. 인도, 아즈텍 제국, 지중해 등 세 가지 무대를 가진 어쌔신 크리드 게임이죠. 유비소프트 청두는 프로젝트 레이드를 제안했습니다. 이건 프리투플레이 4인 협동 게임으로 PvE에 집중할 겁니다. 어쌔신 크리드 유니버스 속 여러 캐릭터들이 등장할 예정이고요. 유비소프트 안신은 어쌔신 크리드와 스플린터셀에서 멀티 요소를 담당했던 스튜디오입니다. 또 디비전2를 매시브 엔터테인먼트와 공동 개발했었죠. 이 유비 안신은 프로젝트 에코스를 제안했습니다. 유비소프트의 클라우드인 스칼라 테크놀로지를 이용하는 멀티플레이어 어쌔신 크리드 게임이 될 겁니다. 소식통에 의하면 어크 시리즈는 다시 매해 출시하는 사이클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매년 주요 출시작이 전년도 작품과 크게 달라지는 식으로요. 그 첫 번째 스타트를 끊을 어쌔신 크리드 미라지가 올해 8월경 출시하고요. 그 조금 후 2023년 안에 어쌔신 크리드 넥서스가 출시할 예정입니다. 아직 잠정 출시일 뿐이지만 소식통은 어크 레드는 2024년, 어크 인빅터스는 2025년, 어크 헥스는 2026년쯤에 출시할 거라 말했습니다. 물론 유비소프트의 출시 연기 전력을 생각하면 앞으로 내부 출시 일정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지만 현재 계획된 건 그렇습니다. 프로토타입 단계인 다른 새 게임이 언제 출시될지는 불확실합니다. 다만 요새 트리플A 게임들이 만드는데 최소 5년에서 6년 걸린다는 걸 고려하면 조만간은 볼 수 없을 겁니다. 소식통에 의하면 어크 코드네임 레드는 이미 꽤 형체를 갖췄습니다. 이 시리즈 스핀오프 작품은 두 명의 플레이 가능한 캐릭터가 등장할 거고 잠입에 강하게 초점을 맞출 거라 알려져 있습니다. IGN입니다. 엘든링의 히데타카 미야자키가 이스케이프 프롬 타르코프 같은 멀티 게임에서 영감을 찾고 있다. 엘든링은 원한다면 완전히 혼자서도 플레이할 수 있지만 그 최고의 기능 중 하나는 바로 멀티플레이어입니다. PvP, PvE 그리고 플레이어가 서로를 위해 남기는 묘한 메시지들은 그 자체로 하나의 밈 문화를 낳았을 정도죠. 이 모든 멀티플레이어 요소들의 상호작용을 고려할 때 디렉터 미야자키가 멀티플레이어 테크놀로지에 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해온 건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게임에는 그 기술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참고하면서요. 이번에 열린 다이스 어워드에서 엘든 링은 올해의 게임을 포함 5개 부문에서 상을 수상했습니다. 그 후 미야자키는 IGN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IGN은 그에게 현재 영감이나 흥미를 주는 게이밍 기술, 트렌드, 아이디어가 있는지 물었는데요. 그러자 그는 멀티플레이어란 주제를 꺼내들었습니다. 미야자키는 기술과 게임 디자인 양쪽 모두에서 멀티플레이어 요소 최신 트렌드를 가능한 계속 따라잡고 있다 말했습니다. 한 명의 팬으로서 또 한 명의 창작자로서 그것들에 정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서요. 특히 이스케이프 프롬 타르코프를 예로 들 수 있다며 나 역시 창작자이자 그 게임의 팬으로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요소들에
주목하고 있다 말했습니다. 업계의 다른 개발자들도 그들의 멀티플레이어 기능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고 플레이어의 게임 플레이 방식을 바꿀 만큼 게임 디자인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멀티가 게임 플레이의 한 요소로 활용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런 요소에 주목하는 거라고 미야자키는 말했습니다. 2017년에 출시한 택티컬 FPS 게임 이스케이프 프롬 타르코프는 FPS의 MMO 요소를 섞은 전술적인 시뮬레이션입니다. 2023년 현재도 굉장히 큰 인기를 누리는 중이고요. 최근 개발사는 공식 포스트에서 핵쟁이들을 지구의 쓰레기라 부르며 강경 대응을 천명하기도 했습니다. IGN은 또 미야자키에게 엘든링의 엄청난 비평적 성공, 재정적 성공, 각종 상 수상이 앞으로 더 많은 엘든링을 볼 수 있다는 의미인 건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미야자키는 엘든링은 분명 상업적으로 성공한 작품이지만 모두가 알고 있듯이 그게 우리가 다음에 만들 작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만들고 싶은 게임을 계속 만들 거라면서요. 그토록 간단한 문제라네요. 그러나 어찌되었건 엘든링이 프롬소프트웨어와 반다이 남코에게 얼마나 큰 수익을 안겨줬는지는 부인하기 어렵다고 IGN은 말합니다. 불과 며칠 전 엘든링 2천만 카피 돌파 소식이 들려왔고요. 엘든링은 다이스뿐 아니라 뉴욕게임 어워드와 더게임 어워드에서도 올해의 게임상을 수상했습니다. IGN이 선정한 2022년 최고의 게임이기도 했고요. 그런 성공이 미야자키와 프롬소프트웨어를 설령 흔들진 않았을지라도 그의 팀은 엘든링 유니버스를 충분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미야자키는 이전에 엘든링 새 컨텐츠가 있을 거라 암시한 바 있고요. 이번 인터뷰에서도 더 많은 게 온다는 걸 암시했다고 합니다. VGC입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가 무산돼도 엑스박스는 존재할 거라고 필 스펜서가 말하다. MS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를 둘러싼 상황은 갈수록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각국 규제 당국의 강도 높은 조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엑스박스는 닌텐도 및 엔비디아와 우호적 파트너십을 맺으며 거래를 성사시키려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수에서 진짜 문제가 되는 건 소니입니다. 소니는 이번 인수가 통과되지 못하도록 많은 허들을 엑스박스 앞에 던져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필 스펜서는 이 문제에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더 타임즈지와의 인터뷰에서 스펜서는 이번 인수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안이지만 장기적으로 우리의 근간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설령 인수가 성사되지 않더라도 엑스박스는 존재할 거라면서요. 또한 스펜서는 정부 당국이 이 사안을 면밀히 들여다보는 것에 불만을 표했습니다. 그게 경쟁을 해치고 그 결과 엑스박스, 플스, 닌텐도 간 직접적인 경쟁을 약화시킨다면서요. 스펜서는 경쟁은 더 강해지려 노력하는 거라며 어떻게 콘솔 경쟁이 소비자에게 해를 입히는지 난 합리적인 이유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MS, 소니, 닌텐도가 모두 각자의 강점과 독특함 그리고 컨텐츠와 역량으로 콘솔 시장에서 경쟁하는 게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준다면서요. 그러면서 스펜서는 난 콘솔 업계가 스마트폰처럼 오직 두 제조회사만 있게 되는 걸 보기 싫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우리에게는 세 훌륭한 경쟁자가 있다면서요. 동시에 스펜서는 정부 규제 당국자들이 게임 산업에 대한 지식이 충분치 않아 장기적으로 엑스박스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많은 규제 당국자들이 마치 게임 산업을 처음 들여다본 것 같았다네요. PC 게이밍 레딧입니다. 드래곤 에이지 오리진에는 더 사실적인 끈적한 족꼭지 텍스처가 들어간 리마스터가 필요하다. 웹진 PC 게이머 기사를 인용한 이 포스트는 PC 게이밍 레딧에서 4,400개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드래곤 에이지 새 작품의 리드 작가였던 데이비드 가이더는 우린 게임 대리마스터의 시대에 진입했다 말하며 드래곤 에이지 오리진도 리마스터 되면 어떨까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뒤에 오리진은 출시 당시에도 그래픽이 시대에 뒤처져 있었다면서요. 그러니 완전 새로운 플스5 그래픽이면 어떨까요? 확실히 2008년작 데드스페이스 리메이크가 좋은 평가를 받았고 2003년작 페르시아 왕자, 2005년작 레지던트 이블 4, 2007년작 위쳐1의 리메이크가 예정되어 있는 이때 뒤에 오리진도 리메이크하기 좋은 때입니다. 비록 가이더가 제시한 건 리메이크보다는 리마스터긴 하지만 어느 쪽이건 드의 오리진은 좋은 후보입니다. 가이드는 심지어 인퀴지션 수준의 그래픽이라면 더 굉장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모리건이 미식축구 선수 같은 각진 어깨를 갖고 있지 않고 섹스 장면이 두 마리오네트가 서로 부딪히며
이제 키스해! 라고 외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게 전부라면서요. 그러자 트위터를 통해 여자도 미식축구 선수 같은 어깨일 수 있다는 응답이 가이더에게 날아왔습니다. 그러자 가이더는 즉시 응답했습니다. 드의 오리진에서 모든 여성 모델은 남성 애니메이션 모델을 기본으로 했다고요. 특히 모리건은 매우 날씬한 프레임을 가진 독특한 모델이라 그런 어깨와 조화가 안 돼 더 이상하게 보였다는군요. 그것 때문에 업데이트하면 좋겠다는 거지 다른 의도는 없다고 합니다. 당시 애니메이터들은 제한된 모델 숫자로 작업해야 했다면서요. 다른 누군가는 브루드 마더는 어떻게 업데이트 될지 궁금하다는 답글을 남겼습니다. 브루드 마더는 벌거벗은 구울로 다크스폰을 낳는 존재라고 합니다. 그녀가 2023년 그래픽으로는 어떻게 보일지 궁금한 거죠. 그러자 가이드는 더 사실적인 끈적한 젖꼭지 텍스처를 상상해보라며 답했습니다. EA가 2021년 매스 이펙트 3부작 리마스터를 내놓았기 때문에 드래곤 에이지도 비슷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이전에도 제기된 적 있습니다. 가이더도 예전에 드래곤 에이지 2 스나이더 컷에 대한 가능성을 논한 적 있고요. 하지만 실제 드래곤 에이지 리마스터가 실현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가이더도 미친 듯이 잘 팔릴 가능성이 없는 한 EA는 드의 리마스터를 하지 않을 거라 말했고요. 한편 바이오웨어 드래곤 에이지 팀은 현재 드레드 울프를 열심히 개발 중입니다. 최근 개발자 블로그에서는 게임에 들어갈 스킬트리 디자인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죠. 2016년에 바이오웨어를 떠난 데이비드 가이더는 2023년에 출시될 예정인 스트레이 갓 더 롤플레잉 뮤지컬이라는 게임을 만드는 중입니다. 이 소식을 토론한 PC게이밍 레딧 베스트 댓글러는 지금껏 어디가 있었던 거냐고 반문했습니다. 한참 전 모든 커뮤니티가 가장 먼저 만들었던 게 바로 그 끈적한 사실적인 젖꼭지 텍스처라면서요. 그 얘기를 듣자 유저 글래스는 드래곤 에이지를 다시 달리따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게임 뉴스 헤드라인에 모음 내었습니다.